지난주 통계학 수업을 마치고 지금은 머신러닝 강좌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ML 강좌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하나 해서 3H Building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Models on Google Cloud Platform 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주제로 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일단 머신러닝 이걸 왜 제일 먼저 하는지를 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니까 지금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주제이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종이책. 종이책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궁금한 점은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요게 제가 공부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식은 종이책을 사본 지가 뭐 벌써 뭐 1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아요. 디지털 PDF 파일이나 혹은 뭐 다른 파일 포맷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궁금한 점은 구글링 하면은 제일 자주 가는 게 스택 오버플로우 하고 그리고 레딧도 자주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디엄도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가 돼요.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종이책과 교수를 통해서 대학에서 공부했던 이게 대학이잖아요. 과거 대학의 방식이고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식. 지금은 대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고 또 강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저는 이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것도 경험하고 또 이것도 경험했는데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후자 요게 요 방식이 요 방식보다 월등히 낫다는 거죠.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문 닫는 학생 수가 없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문 닫는 대학이 대략 30%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도 이미 절반이, 거의 절반이 문을 이미 닫았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학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대학만 머신러닝과 로보틱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대학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폐교들 중에서 문 닫는 폐교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대학만 요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게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니까 흔히 이제 대학을 하려면 일단 교수 요원도 필요하고 교수 그리고 건물 기숙사 행정 요원 등등등이 필요해서 이제 이게 기존의 대학이잖아요. 기존 대학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형태 머신러닝과 로보틱스 전문 대응을 하는 요런 대학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요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교수 요원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역시 오래전에 대학에서 교수 강의를 했습니다. 저도 강의를 했으니까 교수 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도 수시로 대학에 가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 사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시스템인지는 뭐 문외한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 머신러닝 대학을 하게 되면 굳이 교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이미 디지털로 PDF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구글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질의답변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상호간에 서로 간에 돕는 학생들 상호간 학습을 돕는 학습을 보조하는 돕는 체계 인프라 요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학생들이 서로 간에 돕는 방식 사실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왜 맞느냐 하니까 원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대학은 대학의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보면은 뭐 어떤 대학인가 뭐 볼테르 대학인가 뭐 어떤 대학이 있죠. 그런데 원래 대학이 들어가면은 학생만 있었어요. 학생만 있었고 학생들 중에 교수와 총장도 학생이었어요. 학생
교수도 청장도 학생이었죠. 그게 원래 대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교수와 학생 또 교수와 총장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기존 대학인데 어쩌면 다시 원래의 대학의 형태, 교수도 학생이고 총장도 학생인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보통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먼저 학생이란 말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앞선 자에 학생할 때 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학생이 된 사람을 선생이죠. 그러니까 학생, 선생과 학생에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교수나 교사는 열심히 또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머신러닝 대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로보틱스 전문 대학을 한다,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굳이 교수 요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교 건물도 기존의 폐교를 활용하죠. 건물은 기존 폐교 활용. 그리고 학생들 간의 각종 커뮤니티를 하고 학습은 저 유튜브와 그리고 각종 PDF 그리고 요즘 아주 뭐 책들도 아주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오릴리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릴리가 스펠링이 이렇게 될 거예요. 오릴리 들어가시면 정말 이게 과거에 어떤 출판사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형태. 출판사가 학교를 학교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보기 힘든 그러한 비즈니스 모형이 이미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지금 새로운 어떤 막대한 투자를 할 것도 없고 새로운 교수 요원을 선발할 것도 없고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만 있다면 그리고 이미 지금 뭐 전국에 이미 사실상 폐교로 있는 대학들이 꽤 되잖아요. 뭐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 대학들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정을 해서 머신러닝과 로보틱스 그리고 크립토그래피 정말 중요하죠. 블록체인 기술이잖아요. 크립토그래피 이렇게 이런 하나의 대학이죠. 이걸 전공을 하는 이러한 분야에 특화된 대학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머신러닝 강좌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중급 3년차하고 강의 녹화 책들이 꽤 많습니다. 30권 정도를 다 녹화를 떼야 되는데 30권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책들 중에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 강의 녹화들 분량은 한 5건, 6건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녹화 뜨는 속도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책 한 권 정도 혹은 2주에 한 권 그래서 앞으로 2, 3개월 정도면 여기 있는 강의 책들, 꽤 많은 책들이죠. 여기에 스탠퍼드 대학이나 MIT나 예일 대학의 교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도 안 빼뜨리고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녹화를 뜰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뜰 거예요 아마 그것이. 넣더라도 올해 중으로는 다 녹화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유튜브에 있는 강의들과 우리 팀 주피터에 저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두 분이 더 있어요. 제주도에서 세 사람이서 지금 강의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여기 있는 머신러닝 관련된 강좌들 녹화 끝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은 머신러닝 강좌 크립토그래피는 강의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녹화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할 것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머신러닝 끝나고 나면 로보틱스 강좌를 또 진행할 거예요. 로보틱스도 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비행 비행기죠. 항공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그러한 로보틱스 과정하고 그리고 영어 강의는 이미 녹화 다 끝났습니다만 그리고 수학은 절반 정도 했어요. 절반되어 있는 거 마저 끝내고 그러니까 고등수학까지 끝내고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까지만 강의 녹화가 끝난다면 아마 2020년경에는 강의 녹화가 다 끝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우리가 팀 주피터가 녹화한 강의와 기존의 유튜브에 오픈되어 있는 유튜브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MIT 대학에 저도 사실상 MIT 대학 과정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픈 코스웨어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미 강의가 거의 수천 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강의가 있죠. 그리고 뭐 예일이라든가 뭐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라든가 하버드라든가 하버드, 스탠퍼드 제가 또 많이 본 것이 스탠퍼드 쪽 강의가 좋아요. 스탠퍼드라든가 이런 버클리 강의들도 상당히 좋죠. 이런 강의들
강의를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죠. 우리가 만드는 팀 주피터가 만드는 강의와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강의들을 난이도와 분야별로 적절하게 분류하는 작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러니까 분야와 난이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할 텐데, 이것도 우리가 넣더라도 2021년까지는 끝낼 생각입니다. 까지 완료, 분류 작업까지 완료 끝났고.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이런 머신러닝 대이 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성화 대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대학 혹은 대학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컨텐츠와 그리고 시스템까지 다 구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방식은 openac.ai 들어오시면 참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팀 주피터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